이거 언제 쓰지? 언제 회초리는 맞지? 대한민국 만세가 말 안 들 때 이거 하는 거예요. 대한민국 만세가 말 안 들을 때 민국이 대한이 만세. 근데 사랑이 너무너무 말을 잘 들으니까 회초리 맞을 일이 없겠네. 네. 아버지한테 잘못한 거 없을까? 없어요. 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볼까? 네. 사랑이 아버지. 네. 사랑이가 회초리 맞을 일 한 번도 안 했습니까? 몇 번 있었습니다. 몇 번 있었습니다. 어떡하지? 순장님 아버지 말씀 들어보니까 네. 사랑이가 네. 아버지 말을 안 들었으니까 회초리 맞아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랑이는 어떻게 생각해? 안 맞아야 될 것 같아. 안 맞아야 될 것 같아? 네. 근데 아버지가 맞아야 될 짓을 했다고 그러는데. 그래도 아니에요. 아, 그래도 아니야. 네. 그러면은 사랑이가 약속을 해줄 수 있을까? 네. 자, 정좌하고. 정좌. 정좌. 옳지. 앞으로 아버지가 어머니가 사랑아 네. 이거 하지 마라. 이렇게 말하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착한 사람 되라 그러면 그 아버지 어머니 말씀을 지키는 거야. 네. 그렇게 할 수 있겠어? 네. 그럼 어떻게? 자.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말씀 잘 듣고 KBS